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 H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한 정책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이 그 정책 중에서도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반등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상황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나올 이제 테마성 이슈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1998년도 이제 설립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이제 분사가 되면서 이 기업이 설립이 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주요 제품이나 사업 부분들 보면 홈 오토메이션 그리고 스마트 홈 관련한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간대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관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가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만원 부근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구간대를 유지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높게 잡아드릴게요. 12,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역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소매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절 라인을 9,4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현대 HT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